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현 대표님. 자, 네. 저커버그가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관련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관심 있는 섹터는 이 확장현실, 즉 XL 섹터인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향후 관련된 AI 관련된 사업 전략에 대한 이 협력, 그리고 이에 가시화된 향후의 사업 전략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뭐 삼성전자와 또 만나고요, 뭐 LG전자, 뭐 방한 일정 안에서 국내 이 반도체 소부장 주 종목들과도 파트너십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뭐 협력 관계 관련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련된 어떤 핵심은 이 메타가 AI 반도체 개발을 이제 본격화했다는 관점, 여기서는 향후에 지금 이 오픈 AI가 이 AI 칩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발,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이 반도체 칩에 대한 경쟁들이 좀 더 심화됨에 따른 이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저커버그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MTIA라는 이 반도체를 좀 공개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근본 방문으로 인해서 AIG 반도체 칩에 대한 이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수급이 좀 양호했던 뉴로보픽 관련주들의 수급, 이 부분도 방한 기간 일정 안에서 좀 주시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 방한 일정 중 안에서는 LG전자와 XR 기기에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된 협력 방안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XR 기기가 향후에 메타와의 협력 관계 안에서 2024년도 안에 이 시판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좀 더 갖추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 안에서 XR 섹터에 대한 이 확장성, 또는 단순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애플이 비전 프로 출시 이후에 퀄컴과 구글 동맹 체제 안에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XR 기계 출시를 좀 예고한 바 있었고, 여기서 LG가 메타와의 협력 관계 이후에 XR 기계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글로벌 XR 기계에 대한 이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 이 관련해서는 XR 기계 관련된 이 부품 또는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수급, 그리고 여기서 부과될 수 있는 이 XR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이 확대, 이 산업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XR 관련주 안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괜찮았고, 초고화질 픽셀 등을 좀 구현하고 있는 이제 4x4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관련한 수급 흐름 안에서는 XR 섹터 안에서 어제 약세 보이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오늘 시초 안에서는 보합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모멘텀들이 추가적인 어떤 전략 제시 하에서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커버그의 방안과 관련해서 XR 확장 현실 기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련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수은프 개정안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기재위 소위에서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관련주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하나 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상 무섭습니다. 7.5%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도 많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만큼이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저께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 너무나 산이 깊으면 골이 깊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뭐 수법 개정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2월 21일 날 그 수출입은행법 오게 이제 개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예정이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하나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자본금 한도가 이제 15에서 25조 정도 상향을 하게 되면서 폴란드 2차 물량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수주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잔여 물량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308문이고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820대.
거기 천무 같은 경우는 70대 정도 이제 추가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자본금이 올라가게 되고 수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수주를 받게 되고 그 수주 효과를 내 가지고 당이 하나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거기다 풍산, 거기다가 이제 이 방산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이 좀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물량이 아무래도 K2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다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원래 2.5%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 1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자칫 이제 수출이 막혔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앞으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한 250대 정도 전차 도입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어떤 외교적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사업도 가져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많았을 때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체코도 현재 전차 사업을 준비 중인데 아마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우리나라 가져오게 된다면은 체코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은 나토 쪽의 어떤 그 방위 분담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가성비 측면이란지 그리고 로켓 배송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송도 상당히 빠르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 관심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포 전차가 하게 되면은 뭐 전차 자주포만 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딸려서 포탄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3.5%가량 아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이 K9 전차 한 문이 가게 K9 자주포 한 문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포탄이 128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8문이 가게 되면은 308문 곱하기 120대 최소 이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부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잔여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또 이제 최근에 포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포탄 가격이 최근에 4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질적 양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최근에 155mm 사거리 연장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풍산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은법 개정 통과와 관련해서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현 대표님. 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 13.9%대 26만 9천 원대 가격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폐지 의안 상정을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상정을 했는데 안건 상정에 대한 기대감, 여기 관련돼서 안건 상정 통과 이후에 이 구체화된 코스피 상장 일정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과거의 사례였던 LNF의 사례와 동일한 유사 수급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28.8% 감소했고 4분기 영업 손실 전환되면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역내긴 현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됐고 이 여파가 올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조 유지 여기에 관련된 이익 감소 효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금번 컨퍼런스에서 사실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한 차례 좀 부각된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이 구체화된 일정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유입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였던 1kg당 86.5위안을 기록했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88위안까지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글로벌 리튬 가격도 지금 17,000달러를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 가격 지지선 안에서의 반등은 좀 확인한 셈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으로 인한 1분기 양극재 판가에 대한 영향이 미비하게 될 경우에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한 어떤 반등 시그널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수급 관련된 기대감들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가 24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 24만 원까지 도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27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5만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살짝 더 수정을 좀 해서 단기 목표가 38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에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27만 원 아래 그리고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한미반도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종목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뭐 1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려면은 SK하이닉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양 그 HBM3 양산한다는 얘기는 아마 잘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HBM3 생산 물량을 전부 이제 판매 완료를 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의 부문의 어떤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1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10조 원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스 쪽으로는 어제 조정이 빌미가 됐었다고 오늘 1.3%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지위가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TSMC 타도를 외쳤지만은 TSMC의 점유율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마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HBM3 물량을 다 판 상태고 거기다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HBM4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TSMC와 협업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미 이제 꼬리에 도착했고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부분에서는 이 하이닉스 어떤 지위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SK하이닉스와 TC본딩 장비를 장기간 공동 개발을 했었고 최근에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2월 달에 그 수주 나온 거 보셔서 공시에 들어가게 되면 2월 달 수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TC본드에 대한 대량 주문 소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샘플링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찌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 효과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지위를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주 34만 5,668주를 이제 소각 계획이 있는데 4월달 이전에 모두 소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8만 1,000원에서 8만 3,000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미 8만 4천원을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8만 2천원인데 그 아래 가격에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 판단했었는데 매수가 밴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목표가는 10만 원이라는 점, 이 부분 조금 강조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6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아주 뜨거운 주식이죠.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6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